Hi everyone, my name is Hannah. I'm a teacher at Clyde U Learning Center. 안녕하세요. 오늘은 L하고 R 어떻게 발음하는지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예전에 프랜차이즈 햄버거 파는 곳에서 라이스 버거 되게 많이 광고했었는데요. 그때 라이스 버거? 라이스? 그치만 우리가 알고 있는 쌀은 이렇게 스펠링 하는 거 아니잖아요? 이거죠? 어떻게 다르게 발음할까요? 라이스? 우선 라이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라이스? 이 라는 뜻이에요. 머리니 같은 더러운 이. 라이스 버거 하면은 이 햄버거가 되겠죠? 그건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. 그래서 라이스 버거 하면은 L. L은 혀가 입 천장 이 윗니빨 귀에 닿아야 돼요. 그래서 혀가 Let's see 이렇게 닿아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R. R 발음할 때는 입을 좀 옮겨주시고요. R이기 때문에 혀가 닿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냥 roll your tongue. 그래서 rice burger, rice burger.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? rice and rice. 그럼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가지고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